수소를 그러면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면 됐을 텐데 왜 그동안 사용을 안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수소가 기체잖아. 이게 저장할 때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하는 거야. 그렇다면 뭐 그냥 풍선 같은데 대충 저장해놓을 수 있나? 수소를 200kg 정도를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철로 된 안전한 탱크에 넣어놓으면 수소 자체 무게는 고작 200kg밖에 안 되는데 그 넣어놓은 통 무게 때문에 전체 무게가 20톤이 넘어간대. 와. 아, 저장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한 19.8톤 정도가 저장 장치 무게인 거야. 와. 안에 수소는 그래. 200kg밖에 안 들어가는데. 오. 그래서 이게 실용화가 안 되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누군가 수소 1위 수소강국 대한민국. 요즘 우리나라에서 각광받는 기술로는 무엇이 있느냐? 수소 액화 기술이 있어. 수소를 액체로 만든다는 거야. 수소가 진짜 기름처럼 이렇게 액체로 변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만큼 여기저기 수송하는 그 효율도 더 높아지게 되겠지. 오. 지금이라도 이거 개발하면 떼돈 벌겠네. 근데 벌써 많이 개발했어.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개발했어 벌써. 아이 조금 고달해 보이는데 수소 한잔 해라. 합격이겠다.